이게 빈칸 추론 마지막 부분에 밑줄 걷네요. 여기는 선지가 너무 잘 만들어서 선지도 참 마음에 들어요. 선지 너무 마음에 들고 요것도 별표를 100개 박아 놓으세요. 갑니다. 그리고 글의 흐름 잘 보셔야 됩니다. 글의 흐름. 글의 흐름도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좋아요. 좋아요. 이건 내가 좀 강조했던 글의 구조거든. 이런 거지. 자, 흐름이래. 자, 대부분 학생들은 LTW 수업을 듣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물론, 자, 물론 아닌 학생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수능을 제대로 보고자 하는 학생은 LTW 수업을 듣습니다. 요 구조거든. 요 물론 뭐뭐는 아닙니다라는 구조가 요거예요. 같은 말이 This is not to say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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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나 이렇다는 얘기야. 자, 요 앞에까지가 뭐야? This is not to say 앞에까지가 뭐야? 요거야, 요거. 대부분의 학생은 LTW 수업을 듣는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자, 여기 바로 This is not to say 이쪽까지다. 결국은 그러나 나온단 말, 그러나. 오케이? 요 구조입니다. 요거 올해 수능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 요 구조. 그러니까 요걸 왜 주잖아, 요거? 여기 낚여가지고 이걸 못 보는 거야, 학생들이. 이거 다음에 여기 연결해야 이거 다음에 여기 연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하고 같은 말이지, 봐봐. 얘하고 같은 말이야. 여기 잠깐, 여기에 끼어들었거든. 그러니까 얘가 이 흐름을 깨버리는 거야. 갑니다. 가죠. Any attempt to model musical behavior or perception in a general way is filled with difficulties. 음악적 행동을 모델화시킨다는 거야. 모델, 모형화한다는 거야. 또는 음악적 인식과 음악적 행동과 음악적 인식을 일반적으로 모형화하려고 하는 시도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음악적 행동과 음악적 인식을 일반화시킨다. 쉬울까? 사람들은 음악적 행동을 어떻게 한다? 한국 사람들은 음악적 행동을 이렇게 합니다. 한국 사람은 음악적 인식이 이렇습니다라는 걸 공식화시키는 게 쉬울까? 그럴까? 어렵겠지. 하여튼 그래서 어렵다는 거야. With regard to, 수고입니다. 뭐에 관해서 뜻이죠? 인식을 모형화한다는 것에 관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죠? 짠짠짠. 어부 이하의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whose perception we are trying to model. 그럼 우리가 누구의 인식을 모형화할 것인가? 비록 if we confine ourselves to, 요 수거죠? Confine oneself to, 어디에 국한하다. 특정 문화,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 문화와 그 다음에 한국의 역사 환경, 그죠? 한국의 역사 환경에 국한시킨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는 누굴 모형으로 해요? 누구의 인식을 모형으로 할 것인가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되나요? 분명히 음악의 인식은 다양할 것이라는 얘기지. 상당히 누구에 따라서 누가 누구 사이? Between listeners of different levels training. 그러니까 음악 훈련 교육을 받은 수준들이 다 틀릴 거 아니야, 청자들. 그지? 음악을 듣는 수준이 다 틀릴 거 아니야, 그지? 맞잖아, 그지? 초등학생이 듣는 수준, 초등학교 중에서도 얘가 뭐 음대 가려고 어릴 때부터 음악 전제해야 되잖아. 걔가 듣는 수준, 일반 꼬마가 듣는 수준, 일반 어른들이 듣는 수준, 음악을 전공한 사람의 수준, 아닌 사람. 다 다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 사이에 너무나 인식이 차이가 큰데, 이걸 공식화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실로, a large part of music education. 많은 음악 교육의 많은 부분이 여기에 받치고 있어요. 어디에? Developing and enriching
These listening processes. 이러한 음악을 듣는 과정을 개발하고 풍요롭게 하는데 음악 교육에 많은 영역이 헌신되고 있습니다. Be devoted to 다음에 ing 온다는 거. 이 to는 무슨 to? 전치사 to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ing입니다. 자, while this may true. 예, 또 while 또 나왔죠. 이게 사실이겠지만 this가 뭔데? 앞에 내용이잖아.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죠. 이게 사실이지만 나는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관심 있는 게 뭐야? Be concerned with 어디에 관심 있다.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은 꽤 기본적인 인식 측면입니다.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인 거는 뭐라는 거야? 사람들만의 공통점을 강조해, 차이점을 강조해. 음악의 자 대한민국 사람들은 음악의 인식에 대해서 공식을 만든단 말이야. 생각해봐. 그러면 그걸 일반화시킬 수 있는 공식 만들기가 쉬워려? 어렵지. 아까 설명했잖아. 너무 차이 나니까. 그러면 그 공식을 만들려면 어려운 수준으로 잡는 게 좋아요? 아니 기본적인 걸 좋아할까? 기본적인 수준을 잡아야 공식 만들기 쉬울까? 기본적인 거. 그렇지? 그럼 한국 사람들 음악 좋아해요? 아, 음악을 되게 좋아해요. 춤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뭐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공통을 뺄 수 있잖아. 알겠죠? 그래서 베이식이 나온 거야. 그럼 베이식은 공통점을 강조할까? 차이점을 강조할까? 공통점. 그래서 공통점이라는 것이 답에 들어가야 돼요. 공통점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 있습니까?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우리들 사이에 공통점이 차이점보다 더 많다. 여기 outweigh라는 단어가 이게 아주 핵심적인 단어인데 너무 좋은 단어였어요. 요거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인식의 기본적인 측면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뭔데? 기본적 측면이 뭔데? 특히 미터. 미터는 박자를 맡아요. 박자. 음악에서 쓰는 용어다. 또 박자. 그리고 또 키. 키가 뭐야? 음정이잖아. 그러니까 박자나 음정. 그래서 이제 뭐 한국 사람들은 어떤 박자를 좋아하지? 어? 뭐 트로트 박자를 좋아한다. 뭐 그런 게 공통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음정도 뭐 어? 공통점이 있을, 기본적 공통점이 있을 거 아니야? Which I believe are relatively consistent across listeners. Consistent 무슨 말이야? 일치하는 이슈, 일치하는. 그러니까 내가 믿기에 I believe, 이거 뭐야? I believe, 이거는 삽입절이죠?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동사, 동사 오게 되면 이건 삽입절이다. 내가 믿기에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청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그렇죠? 일관성이 있는 박자, 그리고 음정, 그죠? 음정. 이게 바로 뭐냐면 인식의 기본적인 측면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인식의 기본적인 측면이다.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Anecdotal evidence suggests,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anecdotal evidence라는 것은 뭐냐면 우화적, 그러니까 우화, 또 일화, 일화적 증거야. 일화적 증거라는 것은 스토리를 통해서 어떤 증거를 대해주는 것을 일화적 증거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일화적 증거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박자를 찰 수 있다는 거죠. 박자. 박자를 찰 수 있다는 거야. 어디에서? 전통적인 folk song. 전통적인 folk song에서 또는 classic piece. piece가 뭐죠? 작품이지, 작품. 얘들아, 우리 그 음악 들으면 웬만하면 박자는 찾잖아. 그지? 쿵짝짝, 쿵짝. 뭐 그런 건 찰 수 있잖아. 그지? 그런 거. 사람들은 이 박자를 찰 수 있어요. 전형적인 폭송이나 아니면 클래식 작품에서 박자를 찰 수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 봐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박자를 찰 수 있어요. 꼭 들어봐. 대부분 학생들은 이태환 수업을 들어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얘기? 완벽한 통일성. 이 관점에서 완벽한 획일성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은 박자 정도는 찾을 수 있어요. 이 얘기야. 어? 그 박자 정도 찾을 수 있다는 무슨 말이야?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되잖아. 요 사기가 뭐라고? 요 사기가 뭐라고? 아이 그래도 이태원 수업 안 듣는 사람도 있죠. 다 듣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대부분 들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은 완벽한 통일성, 유니포머티, 다 똑같이 그 비트를 찾는 건 아닙니다. 가끔씩 차이가 있죠. 저 사람은 이걸 박자라고, 이건 이 사람은 쿵짝이는데, 여기서 쿵짝짝 좀 의견 일치는 좀 있다는 거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심지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의 불일치가 있다는 얘기지. S2가 뭐야? 뭐에 관해서? 뭐에 관해서? How we hear totality on meter of a piece. 한 작품의 음조와 박자를 듣는 방식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불일치가 어느 정도 가끔씩 있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태원 수업을 듣는다 이 말이야. 알겠지? 자, 답 뭐예요? 네, 4번. 그 공통적인, 우리들 사이에서 공통점이 차이점보다는 더 크다, 더 많다는 얘기야. 알겠지? 이 outweigh라는 뜻이. 1번 볼까요? 1번은 뭐야? 이런 차이점을 좁히고자 하는 우리의 헌신은 나타날 것이다. 뭔 소리야? 흐름에 반하죠? 네. 두 번째. Fundamental musical behaviors. 근본적인 음악 행동은 지역 사회 내에서 진화된다. 이것도 뭐 그럴듯한데 아니지. 이 다양한 인식은 공유된 음악 경험을 살찌운다. 그럴듯한데 또 여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들 사이의 공통점이 차이점보다는 훨씬 더 크다, 많다. 맞죠? 5번, 다양성, 뭐보다? 유니포머티, 획일성, 공통점보다 다양성이 음악 과정에서는 중요합니다. 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네, 그래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 문제도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 빈칸 푸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케이, see you next time. Bye.